다음 날 이른 아침 축사에 들어서는 트럭 한 대. 특별한 일이 있는 듯 철희 씨가 아버지께 트럭을 빌려왔다. 어쩐지 아름 씨도 단단히 긴장을 한 모습인데 뭔가 채비를 하느라 바쁜 철희 씨. 해보자. 무섭을 때마다 나 무섭다고. 잠깐만.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? 네, 이제 오늘 염소 출하 때문에 오늘 한 7마리 정도 출하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카메라를 챙기는 철희 씨. 이제 염소 출하하고 이런 거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손님들 보여드리려고요. 젊은 농부답게 동영상을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철희 씨. 출하를 앞둔 걸 아는지 흑염소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맴도는데. 미안해. 미안해. 정이 좀 들긴 해가지고.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마음을 이게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잡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제 마음이 좀 편해요. 안 그러면은 너무 미안해서 조금 좀 그래요. 축산농이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. 더 감상에 빠지기 전에 철희 씨가 한 녀석을 재빨리 낚아챈다. 아름 씨도 덥석 뿔을 잡고 남편을 돕는데. 야, 나. 돌발 상황 속 난무하는 비명과 함께 겨우 흑염소를 트럭에 옮겨 싣는 부부. 열린 문으로 탈출한 흑염소들도 재빨리 축사로 몰아넣는다. 왜 매번 하던 건데 왜 그래? 아, 여보가 너무 불. 남편 철희 씨도 숨이 가쁜 건 마찬가지. 저항하는 염소의 머리를 붙잡고 버텼던 아름 씨는 배로 힘이 든다. 머리를 잘 못 만지겠어요. 왠지 막 깨물 것 같고 막 혓바닥으로 막 살찔 것 같고. 그래 그냥 잡기 편하게 뿔 잡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머리를 못 잡아서 그래요. 제가 잡지만 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. 느낌도 이상하고. 그래도 뭐 소리 지르면 힘이 생기는 것 같네요. 힘이 너무 세네. 두번 것들이 너무 세네. 남편 철희 씨도 얼굴이 새빨개질 만큼 힘이 드는 작업. 다시 심기 일전에서 도망치는 흑염소를 낚아채는데 염소 머리를 무서워하는 남편 때문에 뿔 잡기 선수가 된 아내 아름 씨. 힘찬 비명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어느새 7마리의 흑염소를 모두 차에 실었다. 흑염소 7마리와 함께 축사를 떠날 준비를 마친 남편 철희 씨. 갔다 아름 씨가 그런 남편을 배웅한다.